지금부터 태양계 주금의 행성 순위, 우주복을 입고도 가장 먼저 사라지는 곳 탑6, 각 행성 1기압 고도에서 자유낙하, 낙하산 없이 오직 대기 저항만으로 떨어지는 시나리오. 장비는 ISS급 우주복. 자, 죽음의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화성은 태양계에서 그나마 오래 버틸 수 있는 곳입니다. 대기는 너무 묽어 압착될 걱정은 없어요. 하지만 대기 저항이 약해 마치 아스팔트 위에 그대로 떨어지듯 착지 충격이 치명적입니다. 그 충격만 버텼다면 산소와 배터리가 닿을 때까지 외로운 붉은 사막에서 몇 시간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밤과 끝없는 고독이 진짜 최후의 적이 되죠. 천왕성은 영하 197도의 냉동고 속으로 뛰어드는 느낌입니다. 게다가 시속 900km의 바람이 몸을 휘두르죠. 처음엔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내려갈수록 압력이 순식간에 상승해 우주복의 관절과 이음새가 삐걱입니다. 결국 강철을 깡통처럼 구겨버리듯 수십 분 안에 우주복이 무너집니다. 해왕성의 바람은 바람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합니다. 시속 2000km, 총알보다 빠른 공기가 전신을 베어냅니다. 우주복은 순식간에 찢어지고 설령 버틴다 해도 압력과 혹한이 계속 목을 조여옵니다. 눈앞은 휘몰아치는 파란 폭풍, 결국 몸과 정신은 수십 분 안에 산산이 무너집니다. 토성의 아름다운 고리 뒤에는 압력의 지옥이 숨어있습니다. 시속 1800km의 폭풍과 급격히 치솟는 압력, 우주복은 이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죠. 결국 우주복이 찌그러지는 데는 단 몇 분에서 수십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금성은 한마디로 지옥의 찜통입니다. 표면 온도는 460도, 납조차 녹는 열기. 거기에 지구의 92배 압력은 마치 바다 깊숙한 심해에 짓눌린 듯한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결정타는 황산구름, 우주복을 갉아먹고 부식시키죠. 뜨겁고 무겁고 녹아내리는 그 지옥에서 살아남는 시간은 단 몇 분뿐입니다. 마지막 1위는 단연 목성입니다. 거대한 행성의 주인공은 폭풍이 아니라 방사선. 치명적인 양이 쏟아져 들어와 우주복을 뚫고 몸을 태웁니다. 동시에 압력이 내려앉아 인간을 압착시켜버리죠. 방사선과 압력, 두 개의 죽음이 동시에 몰려드는 곳, 목성에서 모든 기능이 멈추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몇 분, 보다 짧을지도 모릅니다.